마음에 들어. 나 이거 사갈 거야. 공장미 열일했네. 주방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에어비앤비 같죠? 하나 이거 내일 받을까요?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자르고 있냐. 28 골프실이에요. 포트메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오랜만에 신세계 본점을 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제 절친 장미 포트메인이라는 골프웨어를 런칭을 하셨어요. 세상에나 왜 걔 어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이름 정하는 것부터 계속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작년 연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또 옷까지 다 디자인을 해갖고 런칭을 했네. 저 몇 벌 좀 입어보고 그러고 좀 이렇게 좀 구매도 좀 해가고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골프웨어인데 일상웨어로 입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감각적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니트에 이거 봐봐. 이 디테일 보소. 이거 완전 진짜 무슨 장미 감성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꼭 입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예쁨예쁨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데일리룩인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스커트 매치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와 진짜 예쁘다. 아 역시 긴장미. 야 장미야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 아까부터 이거 이 원피스 한번 입어봐야겠다. 착장샷 보여드릴게요. 미쳤어. 야 너무 예뻐. 야 진짜 여러분 이거 골프웨어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거 그냥 일상복으로 입어도 충분히 가능한. 뭐 이렇게 약간 어깨 이렇게 하고 이 니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센스인데 이게 속바지랑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속바지가 붙어 있어갖고 활동성을 확실히 강조를 했네.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사갈 거야. 짠! 짜잔! 그냥 평상시에 원피스로 그냥 입고 다녀도 전혀 무관할 것 같아. 그리고 테니스복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긴장미 열일했네. 찜! 세 번째 착장. 스커트 디자인 완전 특이해요. 여기 안에 속바지도 있고 속바지랑 같이 이렇게 입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 랩이어갖고 활동성도 있네. 어, 이거 디테일 봐. 그리고 위에도 어, 너무 예뻐. 퍼로 돼 있어요. 이 포트메인. 어, 뭔가 나는 이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핏이 너무 예뻐요. 핏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뭐뭐를 갖고 갈지 뭐뭐를 사갈지. 잔뜩 짊어간다. 여러분 포트메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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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내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잘 만들었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강남 신세계 매장에서는 7월 2일부터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대요. 이거 한번 와서 피팅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도 입어보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모자도 있고요. 장미 덕분에 의리로 오긴 했지만 잔뜩 이렇게 선물도 받아가고 구매도 하고 구경 잘하다 갑니다 여러분. 예쁘게 입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온 지 지금 한 10분 지났지만 처음 온 것처럼 하면서 찍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영상에 정말 가끔 출연했던 유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에 오늘 이제 집들이를 왔는데 집이 너무너무 예뻐갖고 이거는 카메라 안 담을 수가 없어.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인테리어라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집에서 사람이 실제로 살기도 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그런 느낌 지금 진짜 받았거든. 짜잔. 너무 의식 안 하는 게 의식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하이.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친구 유정이고 이제 유정이 남편 매튜예요. 매튜는 헬로. 매튜는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 말이 맞지. 네, 그래서 저기서 지금 제가 먹을 아보카도 토스트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주방이 너무 예쁜데 이게 카메라에 근데 이 진짜 이게 실물이 다 안 담기네. 아무튼 이 주방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LA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역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주방에 가장 공들인 티가 나요. 이게 다 뭐야? 이거는 믹서기. 빵 반죽하는 믹서기. 아 이렇게 생긴 게 믹서기야? 어 스탠드 믹서. 이거는 커피 드리퍼 토스터기.
이렇게. 와, 야, 메뉴도 있어? 레시피 할머니처럼 이렇게 뽑아서 보거든. 너 미쳤다, 진짜. 아니, 이렇게 레시피를 해갖고 이거 보고선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 진짜 잘 뒀어. Come on here. 민키. 민키야. 누나, 무서운 누나 아니야. 얼른 와. 민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 왜 이렇게 경계해? 얘는 사람 다리 남겨놨어. 근데 이제 여기 여기 먹어. 맛있지? 이 집의 마스코트입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비주얼이 너무 예뻐. 뭐 되게 힙해. 그 유정이랑 맥주 감성이 너무 보여. 너무 예뻐. 이거 봐, 진짜 에어비앤비 같죠?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당이 있어요. 이야. 민키 조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찌러.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걸 발견했냐. 이제 여기서 칠링을 하는 거죠. 정말 칠링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다. 여기도 너무 예뻐. 다음에 올 때 내가 그릇 선물을 해와야겠어. 여기는 은밀한 곳이에요. 안방. 그리고 화장실. 나는 화장실 너무 귀여워. 아니 주거용 화장실이 이런 비주얼 갖고 있는지 나 거의 진짜 처음 본 것 같고. 남편의 꿈이었대니까. 여기가 매튜의 꿈이었대요. 핑크 베드룸이 꿈이었대요. 이거 약간 진짜 카페에 가야지나 있을 법한 그런 비주얼인데 너무 귀엽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저 두 사람? 유정과 매튜의 랜선 룸투어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고 이제 나는 네, 저 일하러 왔어요, 사실. 일도 하고 해주는 요리도 맛있게 먹고 부족하지만 도움이 좀 되어드리겠어요. 매튜가 만들어준 아보카도 토스트랑 아이스 라떼. 나 진짜 여기 막 놀러 와도 돼? 와서 저 여기 밥을 물도 좀 넣고 그러니까 밥 내고 가라고. 여기 와서 옥상에 가서 좀 태닝도 좀 하고. 아니 너무 진짜 아지트 같아. 우리 애인들도 우리 방공 카드 하나 주자. 아 너무 맛있어 매튜. 진짜 맛있어. Good, good, good. 맛있죠? 기분 좋아졌어. 아 장유정씨 설마 이거 내 과제인가요? 저를 위한 과제. 꼰대청과 저한테 뭘 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나름 전공과 숨을 잘 살린 업무야. 나 바느질. 아 그치. 야 솔직히 완전 뚝딱뚝딱이 나한테 바느질은 내가 손재주가 있는데 손재주 있는 사람치고 가장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 내가 유일하게 못하는 거 바느질과 요리야. 요리는 우리 할게. 여러분 저 오늘 좀 섹시하지 않나요? 갑자기 밥 먹자고? 아니 내가 이런 노출되는 옷을 원래 평상시에 안 입고 다니잖아.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자주 입으려고요. 노출되는 건 여러분들 자꾸 막 헤이즐 언니 지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지켜줘도 돼요. 나 이제 지킴 안 받을 거고. 나 좀 노출 있는 것도 입고 다니려고. 왜냐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그게 있어. 아 내가 조금 뭔가 좀 더 예쁘고 조금 더 자신감 있을 때 이거를 좀 더 많이 표현을 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 앞으로 계속 이러고 다닐 거니까 헤이즐 언니 우리가 지켜. 안 지켜주고 되거든요. 나 언니 33살이니까 제발 지켜주지 말고 나 언니를 놔줘. 여기 술 탔니? 여기 술 탄 거 아니지? 너가 만들고 있는 건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시나몬 어. 이게 반죽 양이 너무 많아. 어 조금 많아. 어. 빼야 돼? 덜어내야 돼? 어 유정아 나 오늘 겁나 섹시해. 아 그러세요. 어 나 오늘 어 매튜 웃어 그냥 큰 소리로. 나 오늘 좀 섹시한데? 아 만족스러워. 해리포터 버터 맥주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다 주워 온 거거든? 캔들 홀더 만들기엔 이거 굉장히 커. 여기 약은 것들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거는 왜 주워 온 거야? 이거는 뭘로 쓰려고? 일단 몽둥이? 어 응? 난 나무 돈 주고 샀잖아. 그 해리포터 룸에 있는 거 알지? 그 장작나무. 장작되는 나무. 나 그거 돈 주고 샀어. 난 돈 주고 안 사. 주워 왔어 나는.
대단해 진짜. 맥주 진짜 버터비어 만 그 해리포터 버터비어 마셔봤나? No, I haven't been back to the U.S. since I was in my 20s. Actually, so I've never been to Universal Studios. That taste is very disgusting. Oh yeah, I'll think about it one more. 일단 얇은 걸 좀 먼저 꺼낼게. 와 여기서 간의 수공업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재능 기부지. 이거 요것도 이쁘지 않아? 여기 나 이렇게 동그랗게 파가지고 핸드라이트 같은 거. 민키. 이거 봐 날 피해. 내가 무서워. 민키. 그 새로 받은 그 누나를 허락해줘. 만져도 돼? 뭐? No. 얘 약간 인상 쓰네. 근데 톱 같은 거 있어? 있지. 없는 게 없네 이 집에? 통화 그러면 나가서 해. 자, 저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아유, 뭐 만드는데 예쁘고 자시우가 있나요? 이거랑 큰 거랑 뭔가 특이하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 하나가 크게 있는 거야, 얘 하나만. 근데 진짜 원하는 모든 대로 만들어. 사실 이렇게 해갖고 캔들 이렇게 하고 이런 데다가 불 붙지 않을 그냥 금속 같은 거 목걸이 귀걸이 같은 거 걸어 놓은 게 될 것 같은데. 캔들 구멍만 뚫어서 이렇게 꽂는다고? 이거는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 이런 툴. 와 이거 어느 세월에 자르고 있냐? 일단 큰 톱 줄까? 큰 톱도 한번 줘봐. 근데 실톱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 나 저기 뭐지? 요령을 조금 파악했어. 애들이 잘 안 자르는구나. 맥긴 하네. 그런 건 내가 큰 거 잘라줄게. 아니야 그 큰 걸 할 필요 없어. 약간 미국 영화 우리 팔 썰 수도 있어. 잘못 옷 나가면 우리 팔 썰는 거거든요. Alrighty, try this. Hopefully this is better than the Universal Studios. My butter beer! Thank you! 뭔가 먹어. 이거 보여줘야 돼. 세상에, 이거 노동주거든요, 여러분. 저 매치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준 이유가 다 있어. 이거 노동주인데 여기 지금 크림까지 이렇게 올려줬어, 매치가. 맛있으면 나도 하나 먹을래. 한 입 먹을래. 와, 완전 내 스타일. 그래?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이런 초딩 같은 술을 먹지 않거든. 매튜! 요! 너무 맛있어! 이거 레시피 알려줘! It's really my style! 술이야? 응! 이건 술이야? 어! 맥주야! 나한테 술만 나는데? 1도 안 나는데? 미키 웃는다! 야 너도 비웃냐? 야 걔도 비웃네! 미키! 이리와! 미키! 너무 맛있어! 예쁜 옷 입고 와도 섭질하고 있네? 진정한 섹시 아니겠어? 아 그런가? 어. 아 그런가? 아 이따 이거 사진 좀 찍어줘. 계단순이 오빠 완성. 정말 그냥 정말 실용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완성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죠? 클라이언트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네. 속옷이 진짜 좋네. 제 전공입니다. 아 진짜로 제가 저런 거 하는 거 전공을 해갖고. 믿어 왜? 그만 내 표정이 너무 의심해.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했나봐. 인정받고 싶은 거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잘 쓰세요. 네 너무 예쁩니다. 나 밥 줘 이제. 기우 촬영을 도와주러 갑니다, 여러분. 도와주러 가면서 이제 뮤비에 제가 처음 와봤고요. 메이크업 완성했어요.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에 받아본 건데.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쌤이 뭐지? 담당하는 연예인이 누구는 거죠? 아이즈원이랑. 그 다음에 세정이. 그 다음에 티파니 언니. 여기 붙어져 있는 분들. 아, 스테이씨도 있고. 제가 이제 항상 여기 올 겁니다. 다음에 청순한 메이크업 제 도전. 네네네. 진짜 꼭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위위에서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기우 간의 수공업 하러 가야지. 아, 도와주러 가야지. 도와주러 가야지. 체력 끌고. 출발합니다. 히히히, 도착했다. 메이크업 중이셨다고요? 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기우 브랜드? 어페어 브랜드 이제 뭐 촬영하는 거를 제가 좀 도와주러 왔어요. 재능 기부를 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위에서 메이크업 예쁘게 받고 왔고 근데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들어. 친해졌어. 친해졌어? 어. 맨날 갈라고. 다음에 청순 메이크업 해주시기로 했거든. 나하고 안 어울려. 아니야. 나한테 청순 메이크업 어울릴 것 같다고 쌤이 그래갖고 청순 메이크업 도전하려고 하는데. 말 안 한대. 그래서 기우야. 나 뭐 해줄 거야? 그 말투 뭐지? 나 뭐 해줄 거냐고. 어? 쇼핑하자며. 어. 마지막 후에 너가 한번 오늘 촬영 끝나고 생각해봐. 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헤이즐 누나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아, 메이크업 맘에 들어. 안녕 이하나? 이요. 내 거에는 처음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어색한 애 였나 얘가? 카메라 계속 쫓아가고 있거든요. 이하이 엄청난다며. 이따가 괜찮을 거야. 근데 뭐지? 내 SNS에다가 난 엄청 안 가리던데? 아, 얘 키보드 어려워. 키보드 어려워. 엄청 심각하게 안 가리던데? 머리를 해볼까? 볼륨은 조금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너 머리 다 한 거야? 아, 난 머리 안 했어. 한 거 같지? 아니, 안 한 거 같아서 물어본 건데. 아, 그래? 안 해도 괜찮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괜찮아. 아, 기우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내가 얘기했잖아. 금검제력 하자고 이제. 한번 돌이켜봐. 과소비를 하지 않았나. 뭘 돌이켜봐. 나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짜 나 엄청 세이브하면서 살았어. 그 2019년도 헤이즐이 아니야. 그걸 이어가자, 우리. 뭘 이어가? 아, 날로 먹으려고 하네? 야, 나 비싼 놈이야. 야, 이 새끼야. 야, 나중에 누나가 필요할 때 도와주겠지. 레오랑 나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너. 약간 그 큐티 섹시 만들기 했었잖아. 뭔 소리야? 너가 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됐어? 옷을 한번 봅시다. 어페어 조커벤츠로 갈아입어 봤고 저는 약간 힙하게 찍을 건가 봐요. 사진 나오는 거 봐서 의상을 좀 체인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제대로 도와준다 헤이즐. 기우랑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해보기는 또 처음이네. 재롱잔치 잘 봤어. 나랑 너랑 같이 찍는 것도 있어? 응. 잘할 수 있어? 난 못해. 난 가만히 서 있을 일이야. 아니 결과물 진짜 대박 아니냐고. 그래서 기우가요 저랑 갤러리아 백화점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도는 건 가능하지. 한 바퀴 돌면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기우 카드로. 두 분 제법 잘 어울리세요. 너보다 진짜 예쁜 것 같아. 그건 진짜요? 여러분 뭘 봐야 되지? 여기. 오늘 제 등장 좀 보실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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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섹시하죠? 아, 나 창피. 어머 나 유튜버 왜 나도 유튜버야. 나는 타고났다. 끝! 와!
끝났다. 이상하게 끝났지만 끝났다. 끝. 와. 형. 형이 힌트해. 아니 이거 지금. 아니 뭘아 내리라고 이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해 성규 잘해. 아 진짜 잘해. 잘한다. 우쭈쭈 잘한다. 어구 잘해. 이따 짜요 짜요 사줄게.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성규 두 발로 섰네. 아이고 잘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성규. 유튜브계 남주영. 여기 유튜브계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아! 유튜브계 남주영님 계시거든요. 아 촬영 끝난 자의 여유. 너무 여유롭다. 우리 꼭 기우도 화장 해보자. 어떤 컨셉? 큐티 섹시. 오 큐티 섹시 만들어보자. 좋아요. 큐티 섹시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네 한몸을 맞춰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레오랑 내가.